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2023년 선문 대동제 헤델랜드의 축제 TV 리포터를 맡게 된 SBS 배신우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3년 선문 대동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와, 엄청난 연예인 라인업이랑 지금 보시면 잘 보이진 않겠지만 많은 부스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1일차 그리고 내일까지 부스 체험해 보실 거고요. 해달 가요제도 있다고 하네요. 선문 하구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동아리 공연들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죠. 가보시죠. 글로벌이죠. 그래서 유학생들이 이제 뭘 하고 있는지 볼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유학생들 존인 것 같은데요.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지금 제가 온 곳은 아즈마야라고 이렇게 예매권을 사면은 1,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매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네, 제가 예매를 했거든요. 카라하게. 이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예매권 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베이비 카스테라를 사볼게요.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카스테라 회장님이라고 하시니까 베이비 카스테라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잘 되는 것 같나요? 아니면 새로운 메뉴인가요? 아, 새로운 메뉴예요. 네. 여기 아즈마야를 많이 살 수 있도록 홍보 한마디 해주시죠. 그 베이비 카스테라가 아즈마야 안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니까 여러분 많이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보다 되게 시끄럽게 시선이 아주 맛있습니다. 쭈르르 쭈르르 쭈르르. 아주 시선이 가는 분이 있어서 우리 남북미 추러스를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이 제일 맛있어요? 여기는 이 추러스 저희 사랑 많이 담아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당근 케이크가 당근 케이크를 이제 브라질에서 온 사람 직접 만들었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먹으러 오시오. 자, 추러스까지 구매 완료. 저 샀어요. 저 샀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에이드 홍보해주세요. 에이드. 에이드 베스트 정보로 빅레몬 에이드 맛있어요. 예. 에이드를 사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네, 맛있게. 네, 맛있게 먹을게. 네, 맛있게. 지금 난리 났어요, 여러분. 온라인 홍보대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기고 있나요? 네, 아 지금 너무 더워요. 근데 지금. 더워요? 네. 근데 여러분도 인터뷰도 돼요? 갑자기. 아, 네. 여러분 여기 인터뷰 갑자기 할게요. 선문대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여기서 유학생 음식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어? 뭐 먹었어요? 전 타코야끼 먹었습니다. 타코야끼 먹었습니까? 근데 이번에 타코야끼 안 파는데 아쉽지 않나요? 네,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거 혹시 음식 뭐 먹으신 거 있어요? 소떡소떡 먹었어요. 소떡소떡. 소떡소떡 맛있나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3, 4개 먹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고학번? 엥? 아니에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대되는 공연이 있을까요? 하현상이요. 하현상 좋아하나요? 네. 하현상 노래 하나 불러줄 수 있나요? 아이고. BY 노래 뭐 하나 랩 하나 할 수 아는 거 있어요? BY 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비트만 이거는 비트만. 가사 잘 몰라요. 가사 몰라요. 비트라도. 그러니까 비트라 시작. 에? 아무튼 여기까지 온라인 홍보대사 분들 만나봤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산 음식들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고요. 얼른 유학생촌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가 쫑긋 빠지고 있습니다. 다녀올게요. 네, 여러분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학생촌을 갔다 오는데 기가 다 빨렸고요. 진짜 여러분 장난이 아니었고 오늘 기온이 여러분 몇 도라 그랬죠? 29도요. 오늘 드디어 앉아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제일 고대했던 게 바로 이 치킨 보이나요? 네. 치킨 이거 소스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마이크가 그래서 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냄새 너무 맛있어. 누구신데 지금? 앉아주세요. 제 인터뷰 하려고 해요.
좋아요. 저 인터뷰 대상자가 여기 대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아, 저는 재학생명공학과 2학번 김서현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이제 이분과 함께 우리 아프리카 학생이 만든 치킨 바베큐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도 돼요. 그럼 제가 일단 한 입 먹을게요. 미쳤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드세요. 아프리카 학생의 거 먹어볼래요? 아 잠깐만, 저희 처음 본 사이예요. 이 아프리카 학생이가 만드는 그 소스도 있거든요. 같이 찍어서 잠깐만 먹은 자 말해도 되고 말해주세요. 한국식으로 되게 잘 소스도 막 한국식으로 돼 있어서 호불호 없이 먹기 좋을 것 같은 맛? 맞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다른 음식도 있거든요. 같이 먹을래요? 아 좋아요. 일단 못 막히니까 에이드 먹을게요. 에이드. 어때요?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게 저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맛있죠? 이게 에이드는 여러분 패션후르츠 은근 호불호 갈릴 것 같지만 진짜 에이드는 패션후르츠 에이드는 진짜 패션후르츠 강추합니다.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아까 저희 한참 열심히 영상을 찍는데 뒤에서 막 쭈르러스 이렇게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유학생분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참 홍보하신 이거 초록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진짜 개뚜맛.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냥 장난 아니네. 다 요리 진짜 잘하네. 가시기 전에 또 다시 짠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라하게 아까 일본 유학생분들 제가 예매해가지고 천안에 싸게 산 치킨이거든요. 진짜 파는 것 같아요. 뭔가 시장에서 파는 것 같아요. 저희 음식들이 진짜 다 맛있어요. 유학생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한국인 입맛에 딱 맞거든요. 그죠? 맞아요. 진짜로.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먹으면서. 지금 저랑 2학번으로 동갑이시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축제를 또 즐겼을 텐데 이번 축제랑 작년 축제랑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축제에 오시는 초청 가수분들 라인업이 일단 너무 화려하고 공연도 좀 알차고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서 작년보다 뭔가 좀 더 탄탄하고 놀거리가 많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라인업 중에 누가 제일 기대돼요? 저는 하현상님이랑 다이나믹 듀오. 하현상 노래 뭐 알아요? 많이는 모르는데 탈락! 후배들이 축제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꿀팁 있나요? 학교 동아리들도 지금 공연하고 있어서 일단 학교 동아리들 그 공연 꼭 보는 거 정말 추천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인터뷰 잘해주신 우리 친구분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이제 바로 다른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봐요. 안녕. 아까 유학생존을 갔다 오고 나서 정말 고프로를 들고 정신없이 촬영을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한국 학생들을 좀 만나보고 싶고 우리 신입생분들도 좀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그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영상의 수락과 친구들 신입생 친구들을 모셔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들 자기소개 해주실게요. 안녕하십니까. 23학번 연기트랙 영상예술학과 김원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상예술학과 23학번 연기트랙 홍선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입생이잖아요. 대학교 축제가 지금 첫 축제죠? 첫 축제를 맞은 기분 어떠신가요? 대학교 와서 첫 축제인 만큼 되게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해봤고요. 되게 여러 가지 체험과 부스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일 기대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 말해주세요. 이렇게 지나가다 맛있는 음식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 아무래도 더우니까 음료보다 이제 저런 에이드 같은 스무디가 나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좀. 아 그러면 학우분에게 해달랜드란? 학우분에게 해달랜드란? 네, 저는 하루에 일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일탈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원래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해보고 재밌는 걸 많이 경험하면서 이제 하루에 일탈을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종료하겠습니다. 저 아는 사람들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빨리 와. 좋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신입생이죠? 우리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23학번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 권도나스미입니다. 우리 학생들 20살이라서 신입생이거든요. 첫 대학 축제 소감이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너무 음식도 맛있고 특히 공연이 기대됩니다. 기대됩니까? 지금 공연 어떤 공연 그럼 기대하고 있어요? 아 그 스테이시. 스테이시 노래 뭐 좋아해요?
아, 좋아하는 노래는 없는데. 탈락! 뭐 먹었어요? 닭강정이랑 그리고 하나는 그 뭐였지? 해부분에게 해달랜드란? 바로 지금 즐기는 거? 어찌됐든 간에 즐기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재밌게 놀아요. 이분들 자기소개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과학전공 2,3학번 양윤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츠과학부 2,1학번 박병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과학부 2,1학번 함하영이랍니다. 대학에 와서 첫 축제인데 기분이 어떤가요? 고등학생 때랑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좀 주점 술도 먹을 수 있어서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즐기면서 음식 같은 거 먹으셨어요? 이제 뭐 곧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대되는 공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밴드부의 공연이지 않을까, 크랙 그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크랙이랑 관련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아니요. 그 동아리방 옆방 쓰시는데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분들은 또 작년에 축제를 즐기셨던 분들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이번 축제가 어떻게 다른가요? 작년보다 올해가 분위기도 훨씬 좋은 것 같고요. 네, 올해가 너무 더 재밌어요. 작년 축제랑 다르게 여러 부스도 많이 생겼고 먹을 것도 진짜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여러 가지 즐기고 동아리 공연이 제가 리허설을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즐기면 이제 이번 축제는 진짜 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동아리라고 하셨거든요. 동아리 홍보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문대학교 유일한 힙합 동아리이고요. 저희가 와가지고 이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랩으로 표현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내일 또 공연을 하거든요. 다들 오실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축제 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동아리 공연 보러 왔습니다. 23학번 20살 임승수입니다. 23학번 미커 20살 이수영입니다. 23학번 미커 20살 윤현빈이라고 합니다. 23학번 미커 곽민수라고 합니다. 23학번으로 20살이잖아요. 대학에 와서 첫 축제인데 첫 축제 소감 말할 사람? 진짜 연예인 너 보고 너무 좋았어요. 연예인 누가 제일 좋았어요? BY 사랑합니다. 오늘 푸드코트 먹은 거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 타코야끼가 너무 맛있었어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타코야끼랑 그 치킨 진짜 개 존맛이에요. 동아리 부스 체험 같은 건 했어요? 네, 했습니다. 뭐 했어요? 아지트에서 했던 건데 거기서 여러 개를 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드디어 1일차 소문대동제 해달랜드를 마쳤습니다. 부스 체험 오늘은 유학생존을 체험했는데요. 정말 에너지가 남다르셨고요. 동아리 공연들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밖에 없었고 해달 가요제도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연예인들 공연도 정말 목에 빠져 나가라 지금 소리 다 질러가지고 지금 목소리를 잃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1일차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1일차에서 만나요. 안녕. 또 봐요. 이제 해달 레코드 찍음으로 하겠습니다.